안녕하세요. 저는 어반자카파의 조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주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지도 않는데 끝을 알 수도 없어 기억 떠나질 않아. 조현아 누나를 알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. 저도 참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또 다른 뮤지션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분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새로운 작업 방식이어서 저한테는 조금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뭔가 같이 맞춰가면서 곡을 만들어서 네. 그런 부분이 되게 맞아요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Take me on, I'm just let me fly away. 우울증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나를 찾을 수 있는지 라는 게 핵심 가사였고 뭔가 그 우울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기존에 하던 저의 성향하고는 조금 다른 음악이어서 어떻게 내 목소리가 표현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어떤 문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문인지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수많은 장벽과 문 앞에 계속 부딪히는데 나를 찾는 일이 거기서 나의 중심을 찾고 잘 유지하는 일이 좀 정말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질문을 던져줬을 때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 가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좀 생각하게 되는 가사. 나도 역시 똑같아 딱 현아 누나랑 제 목소리가 섞였을 때 잘 묻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게 뭔가 자기 어필을 좀 섞자면요 저희가 좀 보컬리스트로서 노래를 좀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주영 씨가 되게 제가 잘 안 가는 길로 멜로디를 만드시더라고요. 그 길을 제가 따라갔을 때 잘 맞는다는 쾌감이 있었어요. 저는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너무 색깔이 다른 네. 두 사람이어서 만나서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힘든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또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나를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도어라는 노래의 메시지라든지 그 의미를 조금 받아들이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.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울한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곡을 내므로써 뭔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희는 다양한 걸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.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. 네, 재밌게 했어요 그냥.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장난하지 마.